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 곰입니다. 마블 봅슬레이는 2인에서 4인이 즐길 수 있는 파티 게임입니다. 기존의 마블 봅슬레이에서 크기는 작아졌고 게임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정한 보드게임인데요. 4인일 때 가장 재미있고 난이도는 별 1개 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게임판의 모서리에 인원수에 맞게 발사탑을 장착하고 각자 4가지 색 깃발을 1개씩 가져와 시작 플레이어가 정한 순서대로 자기 앞에 꽂고 해당하는 색 선수 구슬을 깃발 뒤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점수 구슬을 보지 않고 8개씩 각자의 구슬 발사탑에 놓고 메달 토큰들을 준비하면 준비 끝. 게임의 승리 조건은 순발력 있게 움직여 가장 많은 구슬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게임은 라운드 단위로 진행되며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차례를 진행합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자신의 구슬 발사탑의 버튼을 눌러 점수 구슬이 굴러가게 하시고요. 다른 사람들도 한 명씩 순서대로 구슬을 발사합니다. 만일 같은 색 점수 구슬이 2개 이상 게임판에 등장했다면 모든 플레이어들은 그 색 깃발을 뽑아 선수 구슬을 굴려야 해요. 이때 흰색 구슬은 굴러가서 혹은 굴러와서 붙는 구슬과 같은 색으로 간주되며 흰색 구슬 2개가 부딪히면 아무 색 깃발이나 뽑아도 돼요. 익스트림한 게임을 원한다면 선수 구슬을 빠르게 보내기 위해 입으로 불기로 할 수도 있어요. 게임판 중앙에 자신의 선수 구슬이 가장 먼저 도착했다면 원하는 두 트랙의 점수 구슬을 전부 가져와 자신의 발사탑에 놓고 메달도 한 개 획득합니다. 그리고 모두 깃발과 선수 구슬을 원위치한 뒤에 다음 라운드를 진행하세요. 누군가 깃발을 잘못 뽑았다면 가지고 있는 메달 토큰을 한 개 버립니다.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방금 차례였던 사람은 방금 나온 점수 구슬을 발사탑에 다시 넣은 뒤 새로운 구슬을 발사하세요. 메달이 바닥나거나 누군가 발사 버튼을 눌러도 점수 구슬이 나오지 않는다면 즉시 게임이 끝납니다. 모두가 구슬 발사탑을 확인해 점수 구슬의 개수와 획득한 메달 토큰을 더해 가장 많은 사람이 승리하고요. 동점이라면 메달이 많은 사람이, 그래도 동점이라면 단판 재대결로 승자를 정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